자, 현재 우리의 위대한 장군 안후사 카게가 전사했습니다. 현자청통 하나가 없어졌고요. 이거 화질이 좀 깨진다 그래서 리방 한번 했습니다. 그를 등용하라. 그리고 새로운 장군을 등용했습니다. 이번 전투에는 손해가 막심한 전투네요. 초석이 Fields of autumn gold. Hard work reflects in water. The harvest gathered. 자, 추수기를 맞은 BM 조선은 다시 한번 이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세금 풀고 그다음엔 저쪽으로 이동. 됐나? 세금 안 내는 지방이 하나 있지 않나? 야들이 세금을 안 내는구나. 됐고, 세금 빡시게 거두자고. 됐어. 자, 다이묘 명예부터 시작해서 가문 통치 까지 싹 다 해서 이제 세금을 또 엄청나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들, 아까부터 까축까축거리는 야들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안나가요 장군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놈들의 꼬라지를 도저히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 쓸어버리도록 하지요. 당연히 뒤에 지원사단 하나 추가로 배치해놓고 우리의 이때까지 숨겨놨던 최고 사단, 최고 정예 사단 안 나가요 나가십니다. 다음 턴에 야를 없애버릴 지경이에요. 됐고, 안 나가요는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단 중에 가장 우수한 사단장입니다. 가장 센 장군이에요. 됐고, 막고 이동하고 양반 올라가서 사업 준비. 사업을 준비하자고. 야들도 지금 사단들이 육수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부로 못 치겠네요. 장안되는 건 매수해버리고 올라가자고. 계속 아래쪽도 계속 우린 내려가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됐고. 우리가 보유한 가장 우수한 사단도 배치되었으며 두려움이 없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린. 장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벌써 지금 우리는 일본 본토의 2분의 1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닌자 자동 전투에 이거는 귀찮다. 허허, 뭐 어쨌든 이겼으니 이와치. 용병 부대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긴 하니. 자, 재정비를 다시 한번 하고. 안 나가요 장군 가면은 그 선 그냥 뽑힙니다. 통째로 뽑혀요. 사라집니다 그냥. 자, 해상전도 준비해야지. 자, 드디어 본대 도착. 당장 저놈을 집어먹고
우리 해상력 다시 되찾자고요. 하하, 도망을 가시는구만. 이분이 도망을 가셔. 꺼져. 자, 가라앉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흑선대를 다시 무역에 앉히면은 다시 자본금 복구, 무역 시작. 사연지가 다시는 저기서 못 나오게, 아 그냥 저 밑에 처박아 버리자고. 무역선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겠네. 생각보다 우리가 무역선 보낼 데가 많은데. 자, 무역선 항해 시작.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여기를 보내서 무역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턴으로 보내는, 다음 턴을 넘기도록 하죠. 그 다음은 안 나가요 장군의 차례다. 비엠조선 3대 명장 중 하나, 장필무 장군, 안 나가요 장군, 그리고 비엠. 이건 뭐야? 야, 성을 매수해? 야, 들어오나? 호호. 야, 뭐야? 안 나가요 장군하고 2대1로 싸우시겠다고? 요런 약은 놈들 봤나? 다구리를 한번 해야겠는데? 야, 전면전은 1대1로 싸우시고 싶다. 얼마든지. 야, 이거 볼만하겠는데. 자기들도 상대편 중에는 제일 머리가 좋고 최종 무대라 이건가? 적군 전설대야, 우리 편 전설. 마지막까 마지막하게. 마사카게. 마사카. 마사카요 대 안 나가요. 이게 최근에 근데 차후 갑사가 좀 하향이 돼갖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기대는 됩니다. 야, 이건 컨트롤 빨인데. 언니 컨트롤인데. 안 나가요 장군이라 오랜만이구만. 가자. 적은 우리의 몇 배가 많다. 시작하지. 야, 우리의 한 3배 정도 병력이 됩니다 적군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허,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고 있었구만. 방송 진행해야지. 오랜만에
진지해지는구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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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우리가 나올 때는 아직 멀었어. 경기병 경기병 경기병. 지금 투입. 자, 차후 압사들은 좀 둘러서 들어갑시다. 둘러서 들어가자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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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차후 압사는 보병들하고만 만나게 해야 돼. 기병하고는 상성이 별로 안 좋기에 준비합시다. 안 나가요. 장군 무대는 일단 좀 빼고, 빼가 일단 왜 뭐냐 외부 지원하고 뭐야. 허허, 안 나가요. 장군이 전사하셨구만. 갑시다. 가자! 차고의 소용돌. 한 빠졌다 들어가야 되나? 일단 좀 중간 좀 밀쳐주고, 장군 호위대 잡고, 저 궁병이지. 저까지 밀고 들어가자. 야, 저까지 바로 밀고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갑사한테 맡기 그냥. 궁수를 제거해야 된다. 일단 야들 부대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일단 뒤로 한번 뺐다가 본대에 다시 이제 합류한 다음 싸워야겠다. 저 보병대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장군 호위대인가? 잡아! 야, 엄청 따라오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쪽에 한 부대 쓸고 들어올라 갑시다. 상대편도 지금 자들 나름 최고 정예들이라서 조합이 윽수로 잘 맞는데. 일단 김하대는 뭐 금방 뽑으면 되니까 다 잃어도 상관없어. 문제는 차후 압사가 얼마나 활동을 해주냐다. 이제 빠지자. 위로 올라가야 돼. 아워 맨 아 러닝 프롬 더 배틀필드. 쉐임 포 디스 플레이. 야, 컨트롤러 우리보다 3배 숫자를 이겨내나? 갑사 투입. 자, 적은 우리보다 3배 많습니다. 자, 가자. 야, 차고를 막 밀어내는데. 상상 안 좋은 기병 일단 씹어먹고. 그렇지, 차고 갑사. 누구에서 차고 갑사지. 이 부대가 전설로 불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자, 밀쳐내고 공수들
최대한 활 안 막이 공수들한테 붙어. 변대 공수들을 쓸어라. 적은 우리보다 3배 많지만 우리는 조선의 정예다. 쓸어버려! 자, 현재 중앙 상황. 자, 적들 사무라이 우리 아군 차고가 앞서. 가자! 야, 이번에는 생각보다 우리도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승리! 왜냐, 차오갑사가 아무리 죽여도 죽진 않으니까. 자들이 멘탈이 나간 거야, 지금. 아무리 죽여도 죽을 줄 아. 끝나지 않으니까 멘탈이 나갑니다. 야 이걸 이겨내네. 3배를 쓸어버렸어. 마군 피해 평경기만의 2부대. 야 평경기가 600을 잡아냈다. 진짜 잘 싸웠다. 적들이 기병이 많아서 좀 고전했어요. 야들이 이제 적군 최고 부대인 것 같은데. 경주에 닌자가 생겼다고? 이건 뭔 일이지? 경주에 닌자라고? 이건 뭐 돼도 하는 소리야? 아까 그 닌자들이 내렸구나 지금. 보자. 매수 39%밖에 안 되네. 야, 야들은 이걸 해낸 거야. 가라 말렘 양반. 아, 뭐야? 처형당했어. 말레비 히론 미친? 이 방법은 안 쓰려고 그랬지만 갑시다. 도쿠가 가문을 완벽하게 밀어내겠습니다. 우리 말렘 양반을 처형시켜. 니들을 씹어먹어주지. 정굴. 새로 나온 장군이에요. 정굴 장군. 성도 그래 안 크네. 이번엔 뭐 성 무늬가 좀 특이한데. 성이 좀 특이하네요.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왠지 멋있어 보이는 장군이다? 모르죠 그건. 그렇지! 자, 아주 커다란 성이구만. 생각보다 엄청 크구만. 대단하네. 야 크다! 야 우리가 저 성을 때려 부수는 거잖아. 야 즐겁겠는데? 가자! 허허. 대충 안에 전력 좀 살펴볼까? 궁수 가득. 유밀 사무라이 가득. 궁수 가득. 야 뭐 궁수 성이야? 뭔 놈의 궁수 이름 하나? 언니무시 여군
여군 발견. 언나부시. 이건 뭐야? 개떼 발견. 언제나 개떼는 여기 있네요. 현재 우리 전력 아군 정예 사단 한 사단 그리고 플러스 한 또 한 사단 약 두 사단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합 2만 비행조선의 일본 정보를 알고 일본이 지금 슬슬 전력을 모아갖고 우리한테 지금 복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전국적으로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물들 도착. 일본군 재물 도착. 자, 됐고.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베티가 더블님 어서오세요. 사수! 이동! 전진! 동문님 어서오세요. 가자! 안판 들어가자! 야, 근데 상대편 성 진짜 크긴 하다. 엄청 크네. 어마어마하네. 나는 지금 방금 베티가 더블로 잠입했다네. 닌자제, 상금 닌자제. 준비. 야. 발사. 가자! 비처럼 쏴드라. 오늘은 일본군 멸망의 날이다. 불화살을 발포하라! 야, 방사포 수준인데 이건. 야, 불 붙었고. 이건 거의 뭐 방사포잖아. 적군 몇천 전멸. 쥐자포 쏴대라! 아, 싹 다 죽을 거예요. 뭐, 화산 분출잼. 막 던지는데, 지금. 야, 딱 막 던지네.
자, 이제 접근 갑시다. 접근을 해서 잡아내자고요. 이제는 뭐 노래도 안 틀잖아. 그냥 이제 기술 이름일 뿐이야. 하도 많이 쓰는 기술 이름일 뿐이야. 그리고 전군이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당장 전군으로 적을 쓸어버릴 수 있다. 전체 정렬. 가자. 이번에는 우리가 당한 만큼 일본군으로 돌려주지. 일본군으로 돌려주지. 뛰엇. 자, 적군들을 일본군으로 상대해 주도록 하지요. 자, 정면 배치 끝. 지금부터 자유사격. 미친듯이 쏴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가 올 뿐. 조선군 소속 일본 병사입니다. 돈으로 사치요.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때론 자본주의가 가장 무식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활동을 시작해볼까? 자, 왼쪽 성벽 불태웠고 현재 적군 절반 이상 잡았고 피해 없이 가자고. 저 중간에 이건 뭐냐, 딱 서있는대로 죽었네. 가까운 쪽부터 죽기 시작했어. 근데 죽은 자세가 비슷하다? 눈 뜨고 죽는다마. 너 적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야, 화살 박히는 거 봐. 산탄시인데, 산탄시 그냥.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 정렬 끝났나? 일본군 병사여, 장벽진을 시작하라. 이 붉은 전선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붉은 전선. 그냥 일자로, 그냥 맵에 일자로, 그냥 일자로 쭉 껐어요. 사람으로, 그것도 일명 붉은 전선. 신기전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쓰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질 않았어요. 좋기만 하면은 신기전이고 뭐 대장군 폭은 다 쓰면 되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서. 재배치. 뛰어. 자, 대충 일단 이쪽 성벽은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제 여기만 잡으면 되나? 750. 와, 밖으로 나가 붉은 전선하고 한번 싸워보지 왜. 붉은 전선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붉은 전선 재배치. 야, 성을 삥 둘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후반 야드는 뭐냐 근데? 야, 잡병이야? 그냥 샬일 없는 잡병인가? 아, 잡병이네. 이동! 성은 완벽하게 포위되었어. 그만 항복하게. 공수 배치됐나? 늦었어. 좀 가깝나 보네. 어, 그럼 뭐 뒤로 땡기지 뭐. 가까우면 뒤로 땡기면 되지 뭐. 땡겨. 자, 갑시다. 야,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야들 이제 사정거리 안 되이지. 그럼 이제 놀아보자고. 갈겨버려. 천만씩. 덤 따위 의미 없다. 대초 화살을 몇 천만씩 쏘고 있는데. 아, 성이 뭔 대수여. 쏴버려. 자, 부대 전멸. 아따, 빠르게 죽는다. 으아! 달려가면서 죽는다. 거센 빗방울. 몇 발을 쏘는 거야?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났다. 슬로우하게 보죠. 어, 슬로우하게. 범범범범 범범 범범 범범범범 범범 범범. 슬로우하게 화살 날라오는 거 보도록 하지요. 야, 진짜 많다. 슝. 으아! 아니 이게 뭐야? 으아! 천천히 보는 것도 천천히 보는 맛이 있긴 하네. 으아! 그림자 속에서 싸울 것이다. 군사 시점. 아니 미친! 이게 뭐여! 야, 야들 싸우기 싫겠는데? 야, 그저 한마디 비가 내릴 뿐. 어, 그저 비가 내릴 뿐. 8명을 위해서 쇼를 준비하지. 가자! 8명을 위해서 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범범범 범범 범범 범범범범 범범 범범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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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범 범범. 이 정도는 적군 거의 전멸 아닌가? 야, 아직도 생존자가 있어? 온나부시 여군입니다. 여군잼 여자들이에요.
적은 돌타의 유일한 여성 병사. But our unit has used all its ammunition, my lord. 아니, 화살이 날라오는데 여군이건 뭐 뭔 상관이요? 도망쳐! 도망쳐! 네 명 남았네요. 여군들입니다. 화살이 다 떨어졌나? 그럴 리가 없지. 온다! 온다! 두둥 두둥 두둥. 달려! 저 태양으로! 넌 개뿔. 야, 화살 날아오는 거 봐.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천만시야, 바다에 꽂히는 거 봐. 빈틈없이 날라요, 빈틈없이. 화살 속으로. 포화 속으로의 후속편. 화살 속으로. 포 끝났나? 이제 들어갈까? 화살 속으로. 2016년 명작 포화 속으로를 이길 화살 속으로 또 나오네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나오시는 분들. 화살 날라왔습니다. 팔신이는 벌써 땡겨졌어요. 천만시. 앞서 가던 친구들.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 스텔바인데? 이분은 클럽에서 보통 노신 게 아닌데. 야, 스텝으로 다 피하고 있어. 야. 그냥 붉은데, 붉어. 신이대 야리기병이구나. 정굴장군. 이번엔 그대가 해보이게 해서. 그대도 조선 장군들은 활을 쏠 수 있다는 점. 정굴장군, 이번엔 그대가 가보시오. 알겠사옵니다. 조선 장군들도 등에 활을 메고 있다는 점. 가자! 바르타 쉰. 조선 장군의 위협. 그냥 활 가면서 쏩니다. 자기 버프까지 걸어줄 수 있으니. 버프 걸어주면은 그냥 화살을 난사해요. 자, 1초, 2초, 3초, 4초, 1초, 2초, 3초, 4초, 5초, 1초, 2초, 3초, 5초당 한 번씩 갈기는 사기적인. 그냥 조준도 안 해. 그냥 손 다 맞아. 정확도는 정확도는 99.9%를 자랑합니다. 정확도가 99예요. 평지에서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 봐봐. 사기야 일단. 사정거리 250에다가 정확도가 99야. 99.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성위관이라 한마디로 평지에서 만난다면 무조건 맞춘다는 거예요. 정확도 99에 자랑하는 매눈, 매눈 부대. 성벽이 뭐냐, 정확도를 한 30, 40 정도 낮추는데 화살은 진짜 끝없이 날라오네요. 그럼 이제 올라가볼까. 누굴 보낼까? 좀 병사 많은 거는 비좁으니까 보내지 말고. 적당한 놈 없나? 닌자라도 하나 키워야겠어. 나게나타, 니가 가라.
저 성문을 뚫어버려. 나기나타 사무라이. 자, 사무라이 출동. 레드 라인을 지나서 가라 사무라이. 아이언맨이 얼마나 높은데 있어도 우리 갑사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갑사한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호로쿠 투석기 잊으셨어요? 호로쿠 투석기, 원피스에 버스터콜을 능가하는 호로쿠 투석기. 폭탄 던져! 왜 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호로쿠 투석기 던져요. 폭탄 투석기. 그리고 화차, 화차에다가 이제 그것도 있지요. 화성총통, 그리고 소소화구, 그리고 현자총통까지. 얼마나 장비가 많아. 다 싸제껴봐. 그때까지 버티나 보자. 성문 열고 들어갈 거예요. 이 사무라이 한 부대만 들어가도 다 잡지 않을까? 사무라이. 깃발은 아시가루가 들고 있네. 성문 열라고 명 받았습니다. 그럼 열어. 투척. 뭔 놈의 폭탄을 쏴? 야, 소리 미친 거 아니야? 뭔 대포 소리가 나지? 뭐 잠은 다 깼겠는데. 간단하게 성문 뚫었고요. 이제부터 들어갑시다. 준비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문 열러 가자고. 순간 고막 터질 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렬. 뛰엇! 사무라이! 좋은 사무라이다. 조선군인데, 분명히 조선군인데 사무라이를 쓰고 있네요. 가자! 전만 뭐야? 헐, 이 추가 뭐래? 야, 저기 한 명이 한 명? 사무라이 투입! 예,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저성으로 진입하라. 일단은 뭐 평원이나 뭐 그런 데는 벌써 다 진압이 끝났기 때문에 위에 잔당만 남았습니다. 소수잔당. 어차피 아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죽어도 무관한 부대입니다. 왜냐, 또 소원으로 사면 되거든. 우리가 훈련시킨 부대가 아니야. 일본 병사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바지 입듯이 조선이 사무라이 쓰지 말란 법은 없지요. 줄봐! 소리 엄청 큽니다. 귀 막으세요. 그렇지. 준비. 이 성문 뚫리면은 궁수 잡으러 간다. 그렇지.
위에 있는 짜바리 공수들을 싹 쓸어버려. 벌써 위에는 상당수의 많은 정의 시체들이 있지만 어니부시도 여기 있네. 가자! 선봉은 우리 선발대가 선다! 아니! 또 튕겼네요. 요즘 들어서 좀 자주 튕기는데 아마 SSD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날른 것 같아. 잠시만요. 또 튕겼어. 여기서 1호 하나 둘 셋 넷 다 열려 됐어. 갑시다. 더보라. 일단 오늘 대규모 전투는 일단 다 자동 전투를 돌려야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길 전투 자동 전투 쪽에서 일단 승리하고 잡아내고 자 바로 승리. 재정비가 좀 필요하니까 놔두고 위로 한번 더 올라갔다가 양반이 처형돼서 지금 양반 공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문의 봉기지라네. 그럼 야들도 여기 밀면 끝인가? 두 개 남았네. 간단하게 빨리빨리 가자고. 자 자동전투에서 밀어주고 언제 하시나요? 내일까지 모르겠어.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딱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쇼군 톨타워를 좀 해야지 하면 하는 거라서 딱히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가문에 다이묘야? 자, 매직에 체포하고 저 본대가 가서 바로 밀어버리면은 저마다 끝 아닌가? 닌자 클리어. 적 세력 전멸. 다이면 죽었고 또 하나의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승리. 이제는 사바나인가? 와, 이제는 뭐 다켓하고 사바나야? 일단은 지금 기기 문제로 빠른 전투를 좀 벌리겠습니다. 정글 장군 놔두고 지원으로 한 두 사단 정도 더 보내자고. 자, 해서 싹 쓸어내고 자, 다케타 성문을 엽니다. 지금부터는 쭉쭉 밀고 나가야 돼.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밀고 나가야 돼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가면 공소전은 다 해야 되지만 밀어내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리. 갑사를 다섯 부대나 이뤄? 일단은 세 개의 성을 빠른 속도로 밀었고, 자, 이제 여기 그 꺾고 이제 사단들을요 중심부로 모으자고. 다시 한번 사단들이 중심부로 모일 시간이야. 인마들은 매수를 하고 싶긴 한데 매수할 여력이 되지 않네요. 다구를 해서 없애버려야겠어. 자, 3사단 연합. 아, 자를 치고 야, 그냥 몰살당하네. 사바나 가면 핵심 세력은 거의 다 잃었습니다. 자, 해골 표시는 이제 겨울이라서 추워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제거. 사바나 가문의 병사들은 생각보다 약하고 아군에 비해서 상대도 안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 저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약하군. 보자, 도교 쪽에 병사를 좀 뺄 수 있는 병사 좀 있나? 한 사단이라도 괜찮은데. 존재하지 않나? 불당 태우고 다시 한번 병사를 뽑을 때가 왔나? 슬슬 또 병사 부족하거든요. 참고로 조선 병사는 무조건 한반도에서 뽑아서 옮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뽑아서 저까지 옮겨야 되니까. 조선 창성병, 조선 승활병. 기술은 9턴 남았고 현명한 군주, 돌격 보너스, 유닛 비용 마이너스 5, 방어까지. 대건축을 타야 되나? 근데 얼마 안 남았네. 대건축까지 하면은 미쳤구만. 전략전일까 아니면 인해 전술일까? 둘 다 합니다. BM의 스타일은 둘 다 합니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둘 다 해야죠. 하나만 해야 재미없어. 어떻게 합니까? 인해 전술도 한번 슥 건드렸다가 전략전도 한번 슥 건드렸다가 둘 다 하는 겁니다. 사바나 씨 함대가 또 여기 있네. 씹어버려.
어디서 감히 바다의 주인한테 덤비는가? 해상력은 우리 조선이 월등하다. 모의가 필요할 수준인데. 비행님, 그거 외군 플레이할 때 동맹 때문에 아무것도 공격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세력을 넓히죠? 동맹을 공격하세요.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동맹을 공격하세요. 그냥 일방적 동맹을 영원한 동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 뭘 바라는 거야? 영원한 동맹. 그것은 합병. 영원한 동맹을 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시는 뭐 아무 헛소리 못하게. 황폐야. 그냥 밀어버려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밀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사그리 밀어버리면 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저쪽이 어디냐? 저 위에 가문, 우에스키 가문인가? 그걸로 가문을 플레이를 한번 했었는데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동맹 뭐 아따 키쇼 또 배신했네. 저놈의 반동문자 쉐키들 한번 두고 보자고. 야, 이걸 덤벼드네. 야가 미쳤지? 영랑 수준이구만. 야, 쓸어버려. 여기서 되도 않는 사바나 쪽 함대요. 아까도 말했듯이 조선군 함대는 최고입니다. 자동 전투에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되찾고 이만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지금 기계상 문제로 자동 전투를 좀 줄이고 돌리고 있고 중요한 전투만 원 전투 돌릴 거예요. 지금 이건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전투는 딱히 중요한 전투가 없거든요. 뭐 진짜 나라에 존망을 건 뭐 그런 전투가 없기에 지금은 대충대충 넘기는 겁니다. 없잖아. 그래, 큰 전투 있었나? 뭐 진짜 나라에 존망을 건 명예를 건 뭐 그런 전투가 없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밀어. 주황 잡았고 스루가 넘겨받고 사바나 계속 밀고 들어가자. 지휘권 넘겨받았고 여기는 쿠데타 일어나지 않나? 오, 여기 괜찮네. 아, 성억제력이 있구나. 침략자에 대한 저항 빼고는 뭐 딱히 아무것도 없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혹시나 또 튕길 수도 있으니까. 저장 성공. 계속 밀고 나갑시다. 전격전에서는 더 이상 돈도 충분하겠다. 두려울 게 없어. 그냥 밀고 나가면 돼. 3, 4단을 한 번에 쓸어버릴까? 도망가네. 그럼 나머지 야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 같은데. 도총사무라에는 그냥 철포면서 사정을 해서 길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남반인가? 남반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서양쪽 조총이나 뭐 그런거 들고 온 아들은 사무라이들이 억수로 사정거리가 깁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데미지도 좋아갖고 자주 이용돼요. 야, 이건 뭐 그냥 잔당절이구만.